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어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어 3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이세 자손이나 하느냐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치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시 그리스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 듣더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아, 그리스도의 밖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신분, 학연, 지연, 또 가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보고만 있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배경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열 가지가 있고 하늘 배경에 또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 밖에서는 신분, 신분이라는 것이 가문의 배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때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만큼 배경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평균적으로도 가난의 대물림은 90% 이상 가난의 대물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처럼 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차등이 없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낳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아, 믿음을 주시고 똑같은 배경을 주시고 아, 이제 그런 절대 불가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흑수저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 세상은 절대적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에, 운명은 못 바꾸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신분과 배경은 절대적입니다. 어,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확견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배경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또한 가지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돼 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 제가 생각나는 책 중에 십몇 년전 읽었던 것 중에 보니까 김학중 목사님 안상동산교회 거기도 몇만명 모이잖아요. 그 자사고도 운영하고 있는데 동산고등학교 그분 가정 병행을 보면 그, 그 아버님은 술 중병에다가 도박이고 그 누님 중에 무속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서울대를 나온 난지, 대단 그, 그 설교하는 게뭐 이렇게 언어가 이고게 탁월하지가 않아요. 이, 이 소울에서 내려오지가 않는데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분 배경 보면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당대에. 여러분, 김학중 목사님, 그 CBS에 많이 나오고 핸섬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안산 꿈의 교인가요? 뭐, 하여간 거기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 배경도 엄청납니다. 그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다 뭐, 하여간 뭐, 하도 책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좋은 변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목회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대상 2 9장 말하는 것처럼 부와 기와 높고 낮고 천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체험, 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반드시 이 작은, 계자치 같이 작은 믿음이 있다, 이계자치 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와 다이세 자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 분명히 서기관과 바이세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이세 자손이라 하느냐 35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두 가지가 이렇게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37절에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이세 자손의 육신의 혈통으로 나셨는가 아, 요한복 1장 1 4절도 보면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으로 오셨냐면 당연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직 일어날 수도 없는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 걷는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뭐 일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일찍 세워줘야될 그런 정도 아이면 부모가 없으면 모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셨다면 우리의 제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몬 10장 4 5에 보면 대소의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아, 성경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자손의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요, 막파합니다막파 <laughs>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에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가문이 좋은 배경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빌어서 다이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지 못할 만큼 그 육신적인 계보가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정말 과감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 알잖아요, 다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의 세계라 이렇게 내용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요. 여러분, 기생라합을 통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장군의 아내, 그 우리 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통, 간통제거든요. 사실은 다이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의 아내를 통해가지 솔로몬을 낳거든요. 참. 기생라합을 통해가지고는 보아스를 낳게 돼요. 그게, 이런, 루스를 통해가지고, 오벳. 오벳은 이세의 아들이잖아요. 이세는, 이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이시잖아요. 그 계보, 계보를 보면은요, 언약의 계보를 보면, 완전히 가문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그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이 날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다말 같은 경우도 이해할 수 없는 계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언약의 계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그래서 여러분 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나의 말을 어기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은혜 행위 언약이거든요. 자유 의지를 지킬 때 존속되어지는 것인데 그다음에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몰고 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그리고 범죄하도록, 12가지 상태에 우리가 빠지도록, 원인 제공했던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은 은혜 언약이거든요. 추애국기 3장 18절 말씀처럼, 피 언약이라든가,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폭로, 빠져나오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마태검문 16장 13절의 입장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믿어야 될 은혜 언약이거든요. 우리에게 행위를 원치 않고 믿음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선을, 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란 말은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누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정권을 보면 다 적폐고 자기는 정의입니다. 근데 다음 정권에 가면 그게 적폐로 된다니까요.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 17, 0절 17에 보면 올바른 이, 인간의 의의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의라 그러잖아요. 시편에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선해요? 여러분이 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선해요? 여러분이 선합니까? 선한 척 하는 거지. 정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의가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딱 서야지 너무 편중되면 안 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이 자손이 언약의 가문,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문은 콩가루 가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중에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언약이라는 것, 믿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도 10절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느냐 이 말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될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뭔가 면 우리가 어떤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가문이나 부모나 배경을 따지지 말고 그리스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문과 흑암과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한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아, 이렇게 아,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얘기할 때 37절 보니까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될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때삼 저주가 물러갑니다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그것을 다이슨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또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육체는 즐겁고 아니 희망에 거하고 내 입술은 즐겁다 이렇게 그리고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어, 다윗이 말했던 건 10편, 23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과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인간의, 우리에게 모든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 가문의 주인 될 때, 그리스도를 주라 할 때, 그러니까 오늘 다이스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36절에 보니까, 다이시 성령의 감동되어 치니 말하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도 알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하는 것이 가난한 혼인 잔치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문과 가정과 언약의 계보로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시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절대적인 배경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요. 이제 우리 딸 중에 누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사, 친구들끼리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뭐 남자친구 꼭 사귀는 남자친구라기보다는 가깝게 지내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양 사귀는 거 중직자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 남자 친구를 사귀라 장로님지만 절대 가문이 뭐뭐 꿴더라고 뭐, 우리 우리 딸 중에 누가 뭐그뭐 우리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인인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가 봐 근데 그아분 어머니는 공무원인데 아버님은 그 자살을 하셨다는 글에서 그러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가문은 그 어디 못 간다. 근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네 가문은 어떤데? 그래도 하나님 저 같은 가문하고 저와 같은 가문을 저 같은 사람을 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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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기 저, 저, 남편으로 사이로 삼으면 좀 힘들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말씀들 드리면서 또회개했어요 그래, 내 같은 남편만. <laughs>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말씀 딱 붙잡은 게 뭐냐면, 그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저도 제가 율법이라. 또 우리 딸들이 세 명이잖아요. 내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가문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직자 가문. 근데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영적 가문이 있겠지만 서론적으로 한국계 대표적인 분들 중에서도 정말 가문이 김학중 목사님 같은 분들, 김민중 목사님 같은 분들, 뭐 우리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다. 언약의 계보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축복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묵상과 24시, 25시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냥 근본을 바꿔버려야 하냐? 뿌리채 그냥 그래서, 그래서 더 다시, 또또 다시 그런 가문에 그런 어떤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라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 가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고, 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